관심이 있던 거는 차후에 이대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. 과거에는 그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너는 못한다 못한다 그걸 한 20년 그렇게 두고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나 자신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그 개인적으로 강의 듣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뭐 어디 뭐 경주에 뭐 강의가 있다 그러면 유스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미경 강사님인가? 김미경 그분이 오신다 하면 저녁에 갔다가 또 저녁에 다시 상주로 돌아오고 아니면 안 되면 아침에 일찍 돌아온다든지 뭐 그 강의만 듣고 이게 오는 경우도 참 많고 이랬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을 때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공부를 책을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을 참 좋아해. 소설책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듣고 내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거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보고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해줘도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았어요. 내가 조금이라도 1%라도 조금씩 움직이 나가면 나중에 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세계 안에 중심에 그냥 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